자, 오늘은 텐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약간의 모티베이션을 얻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보았던 릴레이션이 이런 거였죠. 스페리컬 하모닉스 세 개를 곱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해봤더니 그게 어떤 두 개의 팩터로 나눠졌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매그네틱 퀀텀 넘버 M에 상관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상관이 없었죠. 이런 릴레이션이었어요. 이세 개를 인테그레이션을 했더니 뭔가 CG 코에피션트가 하나 나왔고,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n에는 m에는 절대 의존하지 않고 l에만 의존하는 그런 팩터가 하나 튀어나왔죠. 그렇죠? 그때 이 인테그레이션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실은 이런 표현하고 마찬가지예요. 오퍼레이터 왜 이렇게 되나 좀 살펴보면, completeness relation을 사용해서 여기 i를 집어넣고 여기 i를 집어넣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i라는 거는 이제 directional vector의 오퍼레이터 폼이죠. 이 오퍼레이터 폼에 대한 거고, 그러면 n1, n2에 대한 sum에 l, m, n1 그다음에 이 친구가 나오겠죠? y, l1, m1, 그다음에 n. 친구는 오퍼레이터, 벡터 오퍼레이터죠? 그다음에 n2. 자, 이런 거랑 같은 폼이죠. 그쵸? 물론 이 n이라는 directional vector에 대해서 여기서 퀀텀 넘버지만 서메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솔리드 앵글에 대한 서메이션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살펴보면 이 부분이 n 오퍼레이터만 걸리니까 이 n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이고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n1이랑 n2일 때가 1, 2가 같을 때만 0이 아닐 거고, 그래서 결국 n에 대한 어떤 sum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m, n, 그 다음에 친구가 eigenvalue가 튀어나오면, 다음에 여기도 n이겠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걸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꾸게 되면 위의 식과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렇다면 결국 이 릴레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친구를 가지고 왔었으면 어떤 이러한 스피리컬 하모닉스 폼이 있을 때, 그렇죠? 오퍼레이터죠. 이거를 앵글 모멘텀 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떤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m이랑 전혀 상관없는 l에만 의존하는 그런 팩터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 릴레이션을 제너럴라이즈를 해보고자 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건이 파트인데, 이게 소위 스피리컬, 일리듀서블 스피리컬 텐서라는 거고요. 이게 꼭 이렇게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로테이션 조건을 만족하는 그 오더 K 또는 랭크 K의 스피리컬 텐서이기만 하면 이런 릴레이션이 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위그너 에카르트 티오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갖고 놀고자 하는 건또 배우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위그너 에카르트 티오럼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우리가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tensor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봅시다. 그럼 정확히는 tensor operator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텐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텐서 오퍼레이터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스칼라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벡터 오퍼레이터, 이런 컨셉들을 이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죠.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로테이션 측면에서 정의를 한다면 이 스칼라 오퍼레이터를 회전을 하게 되면 스칼라니까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이거를 앵귤러 모멘텀과의 스칼라 오퍼레이터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면 이 스칼라 오퍼레이터라면 앵귤러 모멘텀하고 항상 커뮤트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죠. 회전을 해도 안 변화되고 그다음에 이걸 전개를 해보면 결국 앵귤러 모멘텀이랑 스칼라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해야 돼요. 벡터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지난 렉처에서 우리가 배운 걸 보면 이건 3차원 벡터 오퍼레이터니까 3차원 공간에서 돌겠죠. 그죠? 돌아서 어떤 R이라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 DR이라는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벡터 오퍼레이터 자체를 3차원 공간에서 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전은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생각을 해서 앵귤 모멘텀과 V의 이 벡터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써 보면 이러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우리가 예전에 얻었었죠. 그렇죠? 이게 V가 앵귤러 모멘텀 그 자체가 되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벡터 오퍼레이터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바로 뭐가 있을까요? 포지션 벡터. X라고 이때까지 썼으니까 X라고 씁시다.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3차원 공간에서 정의를 하면 바로 그게 벡터 오퍼레이터죠. 이거는 각각 x, y, z 성분의 오퍼레이터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의 벡터가 바로 벡터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벡터를 쓰듯이 그 방향 성분을 주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건 x 방향 방향 벡터, y 방향 방향 벡터, 그다음에 z 방향 방향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X 오퍼레이터, Y 오퍼레이터, Z 오퍼레이터. 그래서 포지션 오퍼레이터 벡터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되게 심플한 이그젬플이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텐서 오퍼레이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장판이에요. 자, 텐서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랭크를 갖게 되는데, 스칼라 오퍼레이터가 바로 랭크 0 텐서고, 이게 바로 랭크 0 텐서고, 그 다음에 벡터 오퍼레이터가 바로 랭크 1 텐서가 되죠. 이건 뭐 벡터와 그 랭크, 벡터와 그 벡터를 텐서로 표현할 때 그대로 여러분이 수리물리에서 배웠던 그것을 따르는 거고요. 그러면 랭크 2 텐서는 어떻게 되느냐? 랭크 3 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적으면 인덱스 개수를 가지고 카운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저 벡터에서 썼던 것처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소위 카테시안 텐서라는 걸 써보면 다음과 같아요. 제 랭크는 일반적으로 n이라고 하고요. 랭크 n 카테시안 텐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어떤 t라는 텐서가 있을 때 스칼라의 경우 살펴보면 인덱스가 없었죠. 그죠? 인덱스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 벡터 오퍼레이터는 인덱스가 하나가 있죠. 여기서 이제 x, y, z로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고, rank2 텐서는 인덱스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rank n이면 인덱스가 n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 j, k 해서 쭉 n개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뭐 i, j, k가 중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뭐 땡땡땡 i, j, k 땡땡땡 이렇게 해서 이 인덱스가 n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정의고, 카테시안 텐서일 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i 또는 뭐 j, k 이런 것들이 인덱스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는 3차원이니까 1, 2, 3 또는 뭐 x, y, z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랭크 n 카테시안 텐서는 n개의 인덱스를 갖고 각각 이제 x, y, z꼴을 갖는 게 바로 랭크 n 카테시안 텐서예요. 그러면 그 로테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여기서 스칼라하고 벡터 오퍼레이터를 정의한 그 데피니션이 이 로테이션 관계가 바로 스칼라 벡터 오퍼레이터의 정의예요. 이게 만족이 되면 벡터 오퍼레이터, 스칼라 오퍼레이터인 거고, 이게 만족이 되면 벡터 오퍼레이터인 거고. 그리고 이 로테이션 관계랑 앵귤 모멘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동치예요. 이러한 정의를 만족을 하면 이게 스칼라냐, 벡터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도 할수 있느냐? 자, 로테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복잡한 텐서를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덱스마다 로테이션이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각각이 의미하는 게 x, y, z니까 각각의 코디네이트를 돌려줘야 될 거라고요. 해서 이러한 랭크 n 카테시안 텐서를 회전을 하게 되면 각각이 걸려야 되니까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인덱스 하나하나마다 다 걸려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n개 또 나와야겠죠? 만약에 i에 인덱스가 있을 때 거기에 걸리는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매트릭스 벡터 곱 형태로 나타내면 i, 그다음에 i 프라임 i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i i 프라임, 그렇죠?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리고 J에 대한 거는 R, J, J 프라임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K에 대한 거는 R, K, K 프라임.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다 로테이션을 해줘야 될 거예요. 랭크 텐서는. 그죠?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코디네 시스템을 카테시안을 잡지 않고 적절한 코디네이트 시스템, 우리가 나중에 볼 스피리컬 베이시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아요. 자, 이러한 복잡한 로테이션을 R이 N개 등장하는 로테이션이 N개 등장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쪼갤 수가 있는데,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소위 다이에딕 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랭크2가 어떤 랭크1 텐서 두 개의 곱으로 써지는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t라는 랭크2 텐서가 이제 랭크1 텐서 두 개로 곱해져 있는 폼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 로테이션이 어떻게 될지 엄밀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복잡할지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U, I, J를 세 개의 독립적인 세 개의 떨어져 있는 separated 텐서들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힘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사쿠라이 책에도 잘 적혀 있어요. 그대로 다 써보면, 이렇게 쪼개짐이 잘 알려져 있어요. 각각의 텀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 맨 먼저 이 경우. 자, 여긴 다이고날이죠. 그죠? 뭐 이게, 3x3 형태니까,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9개 있을 거예요. 그죠? 파라미터가 9개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얘는 다이고날이고 값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해서 얘는 일종의 스칼라 오퍼레이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라미터가 이 친구는 하나예요. 그쵸? 스칼라니까. 파라미터가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를 살펴보면 얘는 어떤 양에 비례하게 되냐면 레비스 비타 IJK의 U 곱하기 V의 K 컴포넌트가 돼요. 해서 이 친구는 파라미터가 3개가 돼요. 그리고 벡터 오퍼레이터고요. 그렇죠? 벡터니까. 자, 이 표현을 보고 벡터라는 사실을 바로 떠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는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살펴보면 엔타이스메트릭이에요. 그렇죠? 엔타이스메트릭 3x3 매트릭스는 다이고널 컴포넌트가 다 0이라 해야 되죠? 그리고 대칭성을 사용해서 몇 개의 파라미터가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냐를 카운팅을 해보면 3개입니다. 해서 벡터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얘는 시메트릭이고요. 일단
여러분이 카운팅을 해보면 symmetric이고 그 다음에 trace가 없어요. diagonal component를 다 더하면 얘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trace가 없고 0이고 그 다음에 symmetrical 3x3 matrix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independent parameter가 몇 개인지를 세보면 바로 5개예요. 그리고 얘는 결국 우리가 따져보면 rank2 텐서가 돼요. 원래가 랭크2죠. 거기서. 그렇죠? 해서 분명히 여기서는 9개 파라미터가 9개가 인디펜던트 파라미터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를 세 부분으로 쪼개봤더니 하나는 파라미터가 하나인 거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3개인 거.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5개인 거. 그렇죠? 이 숫자가 상당히 독특한데 이걸 우리가 아는 뭔가로 매핑을 해보면 그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의 디지너시예요. 자, L이 만약에 0이면 봅시다. 앵귤러 모멘텀의 랭귀지에서는 이 친구는 L이 0인 그런 상태랑 파라미터 개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파라미터가 한 개, 그다음에 L도 0이면 디저널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고. 자, 파라미터가 세 개인 경우 봅시다. 이거는 L이 1일 때랑 개수가 일단 똑같아요. 그렇죠? M이 가능한 게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이 친구는 L이 2일 때랑 파라미터 개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로테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쉽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스칼라고 이게 벡터고 이게 랭크2 어떤 Symmetric Traceless Tensor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L equal 0이라는 Angular Momentum, L equal 1이라는 Angular Momentum, 그리고 L equal 2라는 Angular Momentum으로 이제 각각 컴포넌트들이 매핑이 되게 돼요. 이렇게 이식 자체에서는 이렇게 오비어스하진 않지만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런 그 number of independent parameter만 가지고 카운팅을 한 그런 관계로부터 상당히 용감하게 다음과 같은 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9개였죠? 그죠? 3x3 9개였어요. independent parameter 숫자가 이게 한개 더하기 세개 더하기 다섯 개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이걸 앵귤러 모멘텀의 디제너시 입장에서 적는다면 어떤 L 이퀄 1인 그런 스페이스하고 L 이퀄 1인 스페이스하고 텐서 프로덕트를 했더니 그게 바로 L 이퀄 0인 스페이스 하고 L equal 1인 스페이스, 그 다음에 L equal 2인 스페이스 이거를 지역 싸움을 한 거랑 같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상당히 크루드한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뭐 이게 로테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는 이거 이둘 말고 뭐 스칼라하고 벡터를 받아들인다면 오겹사지만 아주 이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어쨌든 파라미터 개수만 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어널로지를 사용해서 적는다면 이러한 어떤 텐서 프로덕트가 세 가지 다른 상태의 다른 스페이스의 지력 싸움으로 적힐 수 있다는 거를 제안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reducible tensor하고 irreducible tensor의 의미를 말하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9개였죠. 그게 파라미터가 1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x3, 여기서는 UI3죠. 얘는 reduce of tensor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쪼개진 애들. 만약에 이 1, 3, 5라는 이 파라미터 개수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면 이런 1, 3, 5 즉 앵귤러 모멘텀의 랭귀지에서는 앵귤러 모멘텀 0, 앵귤러 모멘텀 1, 앵귤러 모멘텀 2 얘는 irreducible tensor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벡터가 만드는 스패너는 그런 힐버트 스페이스를 살펴봐도 이 앵귤러 모멘텀 0인 거랑 1인 거랑 2는 독립적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본 그런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가운데 DR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웠을 텐데 그죠? DR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여기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저기로 가면 DR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큰 매트릭스인데 원래는 실제로는 이게 쪼개졌었죠. J가 뭐 0인 거 이를테면 또 J가 2분의 1인 거또 있을 테고 뭐 1인 거 이런 식으로 J 값에 따라서 블록 다이어그널 형태로 적혔죠. 그죠? 그러면 이 DR이 나타내는 전체 스페이스는 즉 이거 UV 원래 텐서 원래 카테시안 텐서는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얘는 이렇게 작은 공간의 합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reducible 텐서인 거예요. 이 각각의 이제 쪼개진 블록들은 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의 블록들은 더 이상 작은 블록으로 쪼개질 수는 없어요. 그 상태를 irreducible이라고 하고 여기서 그렇게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를 가지고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angular momentum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자, 상당히 복잡한 얘기지만 벡터 오퍼레이터만 살펴보면은 아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우고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렉처노트에서는 3번으로 돼 있고 아까 앞에 봤던 그 두 가지가 1번, 2번이에요. 자, 다시 벡터 오퍼레이터의 정의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정의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죠. 벡터 오퍼레이터를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회전을 하면 이런 꼴이죠. 그렇죠?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회전을 하면 벡터 오퍼레이터 있고 어떤 로테이션 R이 있을 때 그 로테이션 R의 오퍼레이터는 이 DR이고 그걸 이용해서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이 벡터를 회전을 시키면 이러한 형태죠. 그거는 이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이 V라는 벡터를 회전시킨 것과 같아야 할 테니까 개념적으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걸 만족해야 벡터 오퍼레이터다 라는 게 벡터 오퍼레이터의 정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여기서 DR이라는 거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로테이션인데 힐버트 스페이스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R은 피지컬 스테이트예요. 즉, 그냥 3-dimensional vector space라는 얘기죠. 거기서 V라는 벡터를 로테이션 시킨 거. 그죠? 그게 힐버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게 벡터 오퍼레이터의 정의죠. 그죠? 이 dr을 그래서 쓰면, 오퍼레이터를 쓰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j를 가지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봤어요, 이때까지. exponential minus i over h bar, 그 다음에 세타 라는 각을 가지고 돌고, 그 다음에 어떤 축이 있을 때 그 축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n, s이고, 그 다음에 angular momentum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써졌다고, 그죠? 한편 이 로테이션, 3D면에서의 벡터의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이 r이라는 친구도 실은 이런 식으로 적혔어요. 여러분이 이전 렉처를 되돌아가 보면 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적혔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J로 쓰기가 못해서 일단 약간 이상하게 생긴 J를 로테이션 쪽에, R쪽에 썼어요. 그죠? 이게 렉처 18인가? 우리가 아마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을 공부를 할 때 이 J라는 3x3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도를 해봤었어요.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으로부터.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다시 보면, 여기 저걸 다시 한번 쓸게요. dr이 exponential h delta j고, 다음에 여기에 r이 e2d i over, 여기서는 h는 없었고 i도 사실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써졌죠. 그죠? 이때 이 j라는 거는 3x3 매트릭스였죠. 그래야 3차원 공간에서 v라는 벡터를 돌릴 테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예전에 했던 거를 갖고 와서 살펴보면 이 x방향의 로테이션의 3x3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적혔고요. 0, 0, 0, minus i, 0, i 이런 식으로 적혔었어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XYZ 타입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그런 로테이션 매트릭스였어요. 그리고 익스포네이션을 취해서 보면은 X축을 기준으로 이제 세타만큼 돌리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매트릭스도 유도를 해봤는데, Y방향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 로테이션을 만드는 J 매트릭스는 어떻게 써졌었냐면 0, 0, I, 0, 0, 0 이렇게 써졌고요. 이렇게 써졌었어요. 그 다음에 Z방향은 얘는 0, minus i, 0, i, 0, 0, 0, 0, 0 이렇게 써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힐버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폼은 일단 비슷해요. 근데 J는 뭐 일반적으로 퀀텀 넘버, J가 뭐냐,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뭐냐에 따라서 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꿨을 때 그 사이즈가 결정이 되죠. 3x3를 만들려면 J가 1일 때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L로 써봅시다. L이 1일 때. 그럼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이 1, M 그 다음에 DR에 1, M' 뭐 이렇게 해서 3x3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때 JX는 어떻게 써주냐면 run h-bar over 2가 있어야 되고 0, 1, 0, 1, 0, 1, 그 다음에 0, 1, 0 이런 식으로 써졌고요. JY는 0, minus i, 0, i, 0, minus i 이런 식의 3x3 매트릭스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JC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듯이 그냥 다이고널이죠. h-bar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제로죠. 그죠? 자, 두 매트릭스를 비교를 해보면 다 달라요. 그쵸? 해서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그죠? 지난번에 이 J를 이렇게 안 쓰고 이 J랑 똑같이 썼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J가 L이 1일 때, 앵글 모멘텀 퀀텀 넘버가 1일 때, 헤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과 실제 3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카테시안 베이시스에서 쓴 로테이션을 제너레이트하는 그 매트릭스의 폼과 비교를 봤을 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그때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는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앵귤러 모멘텀 2를 주게 돼요. 해서 실제로는 다르지만 달라요. 생긴 건 다르지만 이러한 변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J의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인 거예요. 이거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는 이러한 유니터리 트랜스폼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J는 우리는 카테시안 베이시스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어떨 때 J가 이런 식으로 바뀌느냐? 바로 좀 이따 보면 스피리컬 베이시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플 테스트를 하나 한번 해보면,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 자, 이 J라는 매트릭스의 제곱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JX 제곱 더하기 JY 제곱 더하기 JC 제곱을 말하는 거죠. J 벡터의 제곱이면.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다이고널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보면 그게 바로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보면은 디제너시가 3이고 2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J 제곱에 대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랭귀지로 바꿔보면 J 곱하기 J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이 H바는 사라졌어요. 여기서. 왜냐? 비교를 해보면 여기 H바를 넣는다면 J의 앞에 H바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H바는 생각을 전혀 안 해도 돼요. 여기 I 밑에 AC가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해서 J 곱하기 J 플러스 1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J가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되죠. 그죠? 그렇죠? 해서 정말 앵귤러 모멘텀 1하고 퀀텀 넘버 1하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제 JZ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들을 계산을 해보게 될 텐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JZ의 아이겐밸류가 바로 1, 0,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각각의 아이겐벡터들이 이 변환을 만들어주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JZ를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로 바뀌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매트릭스들이 바로 스피리컬 베이시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피리컬 베이시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넘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이 앵귤러 모멘텀 1이 나오는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은 모든 벡터 오퍼레이터에 다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모든 벡터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죠. 퀀텀 메커닉스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 포톤 필드 같이, 벡터 포텐셜 같이 어떤 3D 디멘전에서 정의되는 벡터 필드는 다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1하고 대응이 돼요. 스핀의 랭귀지로 얘기하면 스핀 1.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이제 스피리컬 베이시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스피리컬 베이시스란 뭔가? 자, 이 JZ를 이 2x2 매트릭스 다이아고날라이즈를 하면 이제 아이겐벡터가 3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아이겐벡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아이겐벡터가 하나 있죠. 이건 001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뭐 마이너스 1 over square root 2, 그 다음에 minus i over square root 2, 0. 그런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는 이 마이너스는 이러한 아이겐 벡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JG를 다이아고날라이즈 함으로써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피리컬 하모닉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관계가 놀랍게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스피리컬 하모닉스로부터 시작을 했죠. 이번 강의 시작을 할때 처음에 지원 시간에 했던 스피리컬 하모닉스 세 개를 곱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중간에 하나를 어떤 오퍼레이터로 두고, 그게 실제로 관계가 있어서 한 거예요. 스피리컬 하모닉스하고 우리가 적고자 하는 그런 텐서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앵귤러 모멘텀이 1인, 그 L이 1인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 3개를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이 돼요. 여러분이 테이블에서 찾는다면 볼 수가 있을 텐데, 0인 경우 놀랍게도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똑같아요. 플러스 1인 경우 마이너스 x 플러스 iy 똑같죠? 그죠? 마이너스 1인 경우 플러스 x 마이너스 iy 똑같죠? 여기도 c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앵귤러 모멘텀 1일 때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이 소위 스피리컬 베이시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베이시스 팩터들로 전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리컬 하모닉스도 이 스피리컬 베이시스, 즉이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의 Z 컴포넌트를 다이아고날라이즈하는 스페이스 안에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관계가 있고요. 아, 이 친구는 저기지. 이 친구는 여기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더 spherical harmonic 2의 폼을 좀 더 specify를 하자면 이 앵글 대신에 또는 방향 벡터 대신에 일반적인 벡터를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텐서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까 봤던 그 로테이션의 irreducible tensor operator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spherical harmonics는 irreducible spherical tensor가 사실은 되는데 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는 거는 좀 더 general한 폼을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일단 벡터에 집중을 해봅시다. 벡터는 이제 이 로테이션의 c방향 이 매트릭스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이죠. 그것의 아이겐 벡터로 스팬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벡터 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벡터는 그렇게 다 적히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살포시 좀 지우고요. 그러면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진짜 아이겐 벡터가 되는가? 한번 곱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뭐 JC랑 곱해보면 알겠죠. 이 로테이션의 C방향은 매트릭스 하고 이 베이시스를 곱해보면 이제 Q라고 놓을게요. Q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0을 가질 수 있죠. 이게 Q, EQ라고 나오고 바로 아이겐벡터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 아이겐밸류는 Q고 그게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죠. 해서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의 C방향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퀘이션과 같아요. 그렇죠? L1인 경우 그렇죠? 그때 H는 뭐 상관없고 M이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마치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같이 여기서도 레이징 로어링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J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J X 플러스 마이너스 J Y I J Y가 되겠죠? 거기다가 spherical basis EQ를 곱해보면 이제 raising rolling operator 앞에 있는 그런 개수가 또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본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minus plus plus minus Q해서 실제로 이 spherical basis의 index q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spherical basis들은 angular momentum의 eigen vector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변환으로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 equal 1 space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벡터에 대해서는 이 힐버 스페이스 로테이션이나 실제 로테이션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벡터에 대해서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서는 카테시안, 여기서는 스피리컬 베이시스. 물론 작용하는 범위는 다르죠. DR이 작용하는 범위는 힐버 스페이스고 그냥 R이 작용하는 범위는 3D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고 그렇죠?
자, 해서 이제 로테이셔널 매트릭스가 결국은 앵귤러 모멘텀 1을 의미한다는 거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 베이스의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이 EQ란 애들이 어떤 프로퍼티를 갖고 있나? 첫 번째, 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인디펜던트 하진 않아요. 뭔가 적당히 곱해짐으로써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마이너스 Q에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E1은 이 마이너스 1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시켜주고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원래 텐서의 용어로는 하나가 컨트라베리언트, 하나가 코베리언트 그런 식으로 불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베이시스니까 또 오소고날 베이시스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그래요. 오소고날. 이 Q 스타하고 이 Q를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 벡터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 이 인덱스가 같을 때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세 개는 다 뮤추얼리 오소고날한 그런 벡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벡터들을 텐서 프로덕트를 함으로써 저 베이시스들을 텐서 프로덕트를 함으로써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를 해도 돼요. Q.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를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좀 더 전문 용어로는 컨트라 베리언트 폼이라고 그러고 얘는 코베리언트 폼이라고 자,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는 뭐를 매트릭스 벡터의 랭귀지에서는 뭐를 갖다가 로우 벡터로 놓을 것이냐, 뭐를 칼럼 벡터로 놓을 것이냐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실은 벡터를 어떻게 저 베이시스를 쓸 것이냐가 약간 달라져요. 자,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X가 있을 때,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자, 성분분해를 하면, 이제 스피리컬 베이시스로 성분분해를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쵸? 자, 이때, XQ는 오소고나리티를 사용하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Q스타 말고 그냥 Q를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나 이거나 그렇게 써지면 XQ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오소고날리티로부터 Q스타를 뽑혀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베이시스를 EQ스타를 할 거냐, EQ를 할 거냐에 따라서 벡터의 표현이 약간 달라져요. 이 위에 거를 컨트라베리언트라고 하고
밑에 거를 코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따가 볼 거는 이 폼으로 전개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피리컬 베이시스들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테이션은 제 자리가 널널한 이거를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베이시스를 로테이션을 한번 시켜보죠. 어떤 성질이 튀어나오나. 로테이션을 시킨다는 거는 EQ 벡터에다가 이제 R, 로테이션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본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앞에 뒤에 아이덴티티를 하나씩 딱 넣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우리가 뭐 보통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엘리먼트 구할 때 컴플리니스를 사용해서 아이덴티티 넣는 거랑 똑같죠. 그죠? 자, 여기서 이쪽 아이덴티티를 써보면 이제 Q 더블 프라임 두 개가 있고,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Q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뽑혀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Q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자, 요까지가 매트릭스고, 여기서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죠? 이 Q. 원래 이 Q. 그렇죠? 그럼 오소고날리티에 의해서 맨 뒤에 두 개는 오소고날해요. 그죠? 이 두 개는 그러면 델타 크레네커 델타가 되겠죠? 델타 Q 더블 프라임 Q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Q 프라임이라는 거는 사실 Q랑 똑같아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이게 무엇인가?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아이겐벡터를 곱한 거죠. 그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제네레이트하는 그 아까 매트릭스 XYZ C 컴포넌트 3개를 적었는데, 그 중에 G 컴포넌트에 아이겐벡터를 구한 다음 그걸로 변환을 해준 거죠. 그죠? 지금 지워버렸는데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J는 1인 또는 L은 1인 그 공간에서 Angular Momentum 오퍼레이터의 Matrix Representation이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D-dimensional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에서 나오는 그 매트릭스였다고요. 그죠? 그거를 JZ의 아이겐벡터로 만들어진 유니처리 매트릭스로 변환을 했더니 이 앵귤러 모멘텀 L 이꼴 1인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자, 그것과 똑같아요. 여기다 이제 exponential을 올리면 exponential i h bar 그 다음에 theta 여기에 n j 이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이쪽 편에는 또 exponential 위에 올리면 i theta 그 다음에 n j 이런 벡터가, 이런 표현이 될 거라고요. exponential 위에 올리면. 자, exponential 위에 올린 다음에 unitary matrix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u 대가 u. 자, exponential 오퍼레이터에다가 u로 곱하면 이게 exponential 위로 같이 올라가 있을 거 있어요. exponential을 여러분이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의 n승이 나올 텐데 u 대가 곱하기 u는 항상 아이덴티티니까 전개를 한다 해도
결국 맨 끝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만 하나씩만 살아남아요. 해서 이 표현을 exponential 위에 올려서 만들 수도 있다고요. h의 세타의 u 다음에 n j.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원래 이 표현은 의미하는 게 요거죠. 그죠? exponential 위에 올리면 이거 equal 요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였죠? 바로 dr, rotation operator의 뭐 eigenvector, j에 대한 eigenvector, eigenvalue의 vector space의 matrix representation이었죠. 그렇죠? 여기 쪽은. 자, 여기서 u 대괄항 u를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밖으로 뽑아낼게요. 밖으로 뽑아내면 u 대가 u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exponential이니까 뭐 전개한다 생각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은 u라는 매트릭스는 사실 eq로 구성된 매트릭스예요. 그렇죠? 앞에 eq가 붙고 여기 eq 이를테면 대가 같은 거죠. 대가가 붙었다면 실은 이거는 이 d라는 로테이션 오퍼레이터에다가 1,q 프라임 1,q 더블 프라임과 같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본 요 릴레이션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쵸? 다만 여기서 dr이라는 거는 원래는 힐버트 스페이스의 로테이션이죠. 그죠? 그게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피지컬 스페이스의 로테이션과 연결이 된 거죠. 그쵸? 자, 해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적는다면 R, EQ는 이제 Q 프라임 하나 살아남고 그 다음에 EQ 프라임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DR의 매트릭스 컴포넌트죠. L이 1인 거고 Q 프라임인 거. Q 프라임 Q죠. Sorry.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바로 스피리컬 베이시스의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스피리컬 베이시스로 로테이션은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랑 연결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폼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이건 원래 온게 힐버트 스페이스였지만 리얼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이제 핵심적인 결과 하나를 밑에 적고요. Q가 이제 위그너 D 매트릭스를 가지고 적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리컬 베이시스에 대해서 중요한 또 관계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 스피리컬 베이시스의 프로퍼티는 지금 이식한 줄을 적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실은. 해서 스피리컬 베이시스 로테이션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제 벡터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벡터, any 벡터 오퍼레이터를 이제 spherical basis로 적었을 때 그 컴포넌트를 VQ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f order 1이라는 노테이션이에요. any 벡터 오퍼레이터의 이제 spherical basis에서의 컴포넌트가 되고, 얘는 아까 이 contravariant form을 빌려오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다 한번 로테이션을 걸어봅시다. 이제 벡터 오퍼레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돌 것인가? 정확히는 벡터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그것의 spherical basis에서 component, 즉 여기서 우리가 그걸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고 정의를 했죠. 이 친구를 로테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면 일단 힐버트 스페이스 로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 오퍼레이터를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그 로테이션을 하려면 이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 두 개가 이렇게 앞뒤로 붙어야겠죠. 그죠? 그게 로테이션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이쪽에서의 또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는 그 real 3D, physical 3D space에서 이 V라는 벡터를 회전시킨 거죠. 똑같은 R로. 그러면 이 친구는 실제로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은 사실 이건 베이시스니까 베이시스를 거꾸로 마이너스 R만큼 돌린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실제로는 거꾸로 이만큼 회전을 하고 원래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랑 같은 꼴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건 벡터 자체 로테이션 한 거고 얘는 축을 로테이션 한 거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로테이션 그 스피리컬 베이시스에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먹으면 이거를 이제 dr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친구는 이제 적으면 q'에 대해서 하고 q'1 q prime q r inverse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벡터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벡터 오퍼레이터, 정확히는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f order 1, 그 벡터 오퍼레이터의 spherical basis에서 컴포넌트를 회전시킨 거는 이제 D라는 rotation 오퍼레이터로 다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R을 R inverse로 전부 다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D 되거니까 D의 R inverse는 그냥 DR이 되겠죠. 그 다음에 V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 대거가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일버 스페이스에서 그 로테이션들이고 이제 리얼 스페이스로 넘어갔을 때 그것도 역시 D라는 로테이션 오퍼레이터의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들로 적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E랑 V랑 하면 저게 VQ가 될 거고요. VQ' 될 거고요. D1에 Q'Q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any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 되는 거죠. 그때 VQ를 이러한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걸 바꿔 쓰면 우리가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고 정의를 한 저 노테이션에 대해서 이러한 로테이션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은 의미는 뭐냐면 어떤 벡터를 로테이션 시킨다는 거는 벡터 오퍼레이터 로테이션 시킨다는 거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무수한 블록 다이아고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L equal 1 컴포넌트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거를 explicitly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관계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더 이상 쪼개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irreducible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spherical component에 대해서 정의가 된 거니까 spherical tensor of order 1이라는 표현으로 vector operator를 대신 쓴 거죠. 그래서 결국 physically 우리가 본 거는 지금까지 뭐 식을 써가지고 본 거는 알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른 건 아니에요. 3D-dimensional rotation을 그 3D-dimension에서 정의되는 vector operator는 우리가 L equal 1이랑 대응이 된다는 거를 아까 diagonalization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쓴 것에 불과해요. 어떤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자, 그럼 이게 벡터 오퍼레이터만 저렇게 되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면 이거를 오더 1이 아니라 오더 K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에서 얻은 것을 이제 뭐 any order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한번 써봅시다. dr에 t에 그러면 order k라고 치고 이러한 노테이션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좌변이죠, 그죠? 그리고 우변은 q i 이 똑같이 angular momentum에 해당이 될 테니까 여기는 Q 프라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1, 0이었죠. 그죠? 앵글 모멘텀 1인 상태니까 이 오더 K는 앵글 모멘텀 K에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Q 프라임이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가겠죠. 그죠? M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니까 그다음에 T에 K에 Q라는 오더 K에서의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어떤 피지컬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그 매트릭스는 이제 로테이션을 오퍼레이터에서 앵귤러 모멘텀 K에 대응이 되는 블록을 갖고 와서 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프라임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오더 1을 확장해서 어떤 앵귤러 모멘텀 K에 해당하는 오더 K로 확장해서 쓴 것이에요. 이것이 만족이 되는 그러한 이 TQK는 바로 우리가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perator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텐서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perator. 그리고 그 회전은 이 식에 의해서 angular momentum k인 그런 스페이스에 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캐치 하나는 뭐냐면 이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뭘까요? 그럼. 자, 스칼라 오퍼레이터 될 거고. 그죠? 스칼라 오퍼레이터는 뭐 아이덴티티니까 원래 거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rank 1 벡터에 대해서는 이미 저렇게 정의를 했다고요. 1도 될 거고. 정수는 다될 거예요. 그죠? 근데 2분의 1 같으면 될까요? 2분의 1은 여기서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이건 피지컬 로테이션이에요.
쓴 거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의 표현을 빌려오긴 했지만 이 뜻은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이 랭크 K 텐서를 돌린다는 의미예요. 오더 K 텐서를. 그래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제자리로 와야 돼요. 의미상. 그 K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정의가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K는 항상 정수여야 돼요. non-negative integer여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일반화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정의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irreducible aspiric tensor of order K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나올 텐데, 정의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단순히 확장을 해서 적는 건뭐 우리 마음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벡터 오퍼레이터가 만족을 하는 그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들을 여기서도 만족을 할 거냐? 진짜 우리가 이게 앵귤러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그런 텐서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려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봐야 돼요. 자, 이 order 1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order 1에서 나오는 이 텐서 T1, Q 얘네들은 spherical basis로 전개가 되는 애들의 컴포넌트죠, 그죠? spherical basis 자체는 angular momentum 1의 J equal 1 또는 L equal 1의 eigenvector였죠, 그죠? 해서 angular momentum에서 나오는 그 commutation relation을 얘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럼 order K로 적어놔도 그럴 것인가?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일단 JC랑 TQK를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느냐? 확인을 여러분이 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게 돼요. 여기서 Q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가게 되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얘랑 이제 커뮤테이터를 걸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 Q를 한칸 올리고 한칸 내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앞에 붙은 계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죠. 해서 진짜 앵귤러 모멘텀 K랑 관계가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합하면 어차피 어떤 파이나이트 로테이션이 될 테니까 저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 꼴로 적으면 로테이션 생각을 해서 적으면 1 빼기 i 오버 h 바그 다음에 세타 어떤 축이 n 방향 벡터로 정의가 된다면 요런 게 바로 dr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 j가 로테이션 제너레이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tq k가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h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변은 이제 이걸 좀 지우고 요만큼만 지울게요. 저거 다 쓸 동안은 보면은 Q가 Q'이 이제 K, -K부터 K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T, Q', K고 그 다음에 D 매트릭스의 이제 매트릭스 컴포넌트 D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컴포넌트들이잖아요. 저거를 이제 KQ로 적게 되면 앵귤러 모멘텀 K일 때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Q'인 게 여기 있고 브라로 있고 그 다음에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으로 바꾸면 이게 1 빼기 I over H 세타의 J, N. 자, 이제는 다 앵귤러 모멘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KQ가 나오겠죠. 이제 이걸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써놨던 그 표현이 그렇죠? 인피니테시멀 버전,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 버전의 버전. 자, 자 여기서 이제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굉장히 작은 걸 생각하는 거 보니까 세타의 first order, linear order만 따서 쓰면 이쪽 편이 바로 commutation relation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 편이 first order의 그 세타의 first order 붙은 것만 갖고 오면 거기에 바로 TQK랑 JA commutation relation이 나오고 앞에 이제 세타가 붙어 있고 I of K H바가 붙어 있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제 세타의 first order를 보게 되면 TQ prime K 프라임의 나머지 팩터들은 다 날아갈 거고 이렇게 적힐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는 이 아이덴티티랑 이제 만나서 이제 소거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해서 이제 제네럴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n을 만약에 g로 gx로 잡는다면 바로 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jz하고의 관계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x하고 y로 잡으면 이제 jx하고 jy의 관계가 나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j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더 써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게 정말 앵귤러 모멘텀 K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이 정의되는 그런 텐서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더 좀 더 나가서 관계를 하나 더 적어본다면 이러한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곱을 했으니까 k랑 k 더하기 1이 나오겠죠. 자. 자.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그 근거는 이제 그거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를 정의를 하게 된 시발점은 바로 벡터 오퍼레이터의 로테이션이었죠. 벡터 오퍼레이터의 로테이션을 스피리컬 베이시스를 도입을 해서 앵귤러 모멘텀 equal 1인 공간에서 D 매트릭스를 가지고 위그너 D 매트릭스를 가지고 다 적을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거를 오더 K까지 확장을 한 거죠. 확장을 했을 때 이러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가지고 로테이션이 정의가 되더라 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이 프로퍼티 중에 하나만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두 개가 있을 때 걔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봅시다. 텐서 오퍼레이터. 맨 오퍼레이터들이죠. 두 개 텐서 오퍼레이터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 자. 결론적으로 두 개의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를 곱하면 똑같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하나가 나와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Q1, Q2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더 K1, K2인 두 개의 스피리컬 텐서 XY를 곱해서 적절한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준 다음에 걔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보면 그게 결국 다른 스피리컬 텐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역도 물론 성립을 해요. 이 클래식 그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가 사실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역을 해보면 얘를 어떻게 조합을 함으로써 이 친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역도 성립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식의 또 한 가지 프로퍼티를 보면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에서 눈치를 챘겠지만 이거는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하고 정말 똑같아요. 정말 비슷해요. 이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라는 게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일단 K1 Q1으로 정의된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K2죠. K1, 2, 2. 뭔가 잘못 적었네. 2. 여기도 2. K2, Q2로 정의된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두 개를 합해서 KQ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합하는 거를 합한 거를 그 합한 스페이스로 이제 베이스 변환을 할 때 필요한 코에피션트가 바로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들이죠. 여기서 얘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애매하게 중간에 적혀서 참 얘들을 일단 볼 수가 있을 텐데 책에 나오는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K는 어떤 값도 뭐 다 되겠죠. K1이랑 K2가 썸이 돼서 K가 돼야 되니까 실제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제일 큰 게 K1 더하기 K2가 될 거고 제일 작은 게 K1 빼기 K2가 되겠죠. 그 차의 절대값이 되겠죠. 해서 두 개의 rank1 텐서를 또는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f order 1을 사용해서 스칼라 텐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얘는 그 경우를 보면 3분의 1 UV에 벡터 두 개, 벡터 오퍼레이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아까 다이에딕 텐서의 컴포넌트 하나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그 관계를 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rank 1도 이 벡터 오퍼레이터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벡터 오퍼레이터는 angular momentum이 1, 1이니까, rank 2까지 만들어지겠죠. 그쵸? order 2 irreducible spherical tensor까지 만들어지겠죠. Q는. 모기가 날아다니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crash code 코에피션트를 조합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랭크 1, 랭크 1이니까 K1, K2가 1, 1이고 두 개가 더해진 경우 이제 order 2, 1, 2도 수부 스피리컬 텐서가 만들어지겠죠. 그때 이제 Q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스피리컬 텐서의 노테이션으로 쓴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이제 Q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Q가 제로인 경우는 Q가 제로라서 간단할 것 같지만 제일 복잡한데 텀이 3개예요. 그 이유는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죠. 자, 왜 3개가 나와야 될까요? Q가 0이니까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 생각하면 Q1 더하기 Q2가 0이라 해야 되죠. K1, K2는 1, 1이니까 그렇죠? 그걸 만족하는 세 경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경우가 3개가 나올 테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 경우에 대해서 스피리컬 텐서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이걸 만들 수 있는지 그 예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스피리컬 하모닉스에서 앵귤러 모멘텀 2에 해당되고 매그네틱 퀀텀 넘버 m이 0인 거에 해당되는 표현은 lm이 이렇게 써질 거고요. 여러분이 테이블이랑 테이블이나 저번에 렉처에서 했던 그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져요. 그렇죠?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저런 형식으로 쪼개질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파트가 이건데, 그렇죠? R제곱은 뭐 로테이션에서는 항상 고정일 테니까. 자, 3z²-r제곱은 분해를 하면 여러분이 스피리컬 베이시스의 표현을 빌려와서 하던지 아니면 뭔가 인튜이션을 발휘해서 하던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y10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하나가 플러스 1,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y가 플러스 1 하고 y가 마이너스 1인 두 경우가 곱해져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스피리컬, 저기서는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해서 그 위의 오더의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걸 일반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바로 이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두 개를 곱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spherical tensor, 정확히 irreducible spherical tenso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핵심은 로테이션은 결국 쪼개져서 앵귤러 모멘텀, 각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나타내는 그런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irreducible spherical tensor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원래 텐서는 로테이션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다 쓸 필요가 없고 그걸 쪼개서 보면은 각각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정의하는 스페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 스페이스들의 로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operator를 얻었을 때 그게 우리의 양자역학 계산을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제적으로는 이 order 2 irreducible spherical tensor 이상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order 1 벡터 오퍼레이터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예에서는. 오케이.